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선생입니다. 오늘도 어제 선풍기에 이어서 예쁜 그림 그리기 시리즈를 또 해볼까 하는데, 오늘의 그림은 반미 샌드위치입니다. 반미 샌드위치. 자, 반미 샌드위치가 뭐냐, 고수 들어간 샌드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저희 반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이제 모땡원 선생님께서 왼손잡이의 악어 손가락으로 아주 예쁘게 그려주셨는데, 그림이 되게 이뻐요. 이쁘고 재밌습니다. 저와는 또 그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보는 맛이 또 있을 거예요.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큐. 자, 반미 샌드위치인데, 저는 형태를 이제 트레이싱을 따서 진행했는데, 이분은 스케치를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트레이싱 뜨는 거 알려줬더니 되게 허탈한 표정을 짓던데. 어쨌든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 또 색연필로 형태를 잡고 있죠. 되게 좀 예술적 감각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회화 감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잡고 푸는 어떤 이 필력의 맛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보시면 저렇게 빵의 어떤 명암 부분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죠. 사실 이 반미 샌드위치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기 안에 들어간 고기는 폴드포크인가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저는 고수를 못 먹습니다. 고수는 진짜 못 먹겠어요. 고수가 그 제가 묘사하기로는 약간 좀 그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페트병 말고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텀블러 같은 거, 그런 거나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뭐 반찬통 같은 거, 오래 안 씻으면 나는 그런 약간 좀 비릿한 냄새 있잖아요. 약간 하수 냄새? 약간 그런 냄새가 좀 나더라고. 저는 도저히 그거를 못 먹겠어요. 이거를 맛있다고 한가득 마라탕에 넣어 드시는 분도 봤는데,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거는 존중합니다만, 저는 죽어도 못 먹겠습니다. 네, 죽어도 못 먹겠고. 이분은 또 아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회화 감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저 찢어진 저 폴드포크를 그 갈필로 약간 물을 좀 적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힘 조절해갖고 갈필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또 저런 게 또 시간 단축하는 뭐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느낌이 우연의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낸 느낌이 굉장히 보기에 재밌지 않습니까? 저 모자챙은 좀 이해해달라고 전달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해 좀 해주시고 이제. 머리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영상 촬영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이제 촬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얼굴이 가끔 이제 가까이 있는 거 그릴 때 이제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좀 이해해 주고, 어쨌든 이게 그림 영상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거의 이제 뭐 전체적인 양감이 잡혀 가는데, 사실 이게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이분이 이제 종이도 못 돌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맘먹고 이제 종이 돌려가면서 이제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한 시간 반 분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저 반미 샌드위치를 요새 많이 먹나? 많이 먹는다고 하대?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뭐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었고 굉장히 초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먹을 것 같고, 먹더라도 저 고수는 빼주세요 할 것 같습니다. 고수는 빼주세요 할 것 같고, 서브웨이에 파나? 저게? 있겠죠? 당연히 뭐 샌드위치라고 하면 모든 종류가 다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뭐 누가 시키면 뺏어 먹어나 보겠지만, 잘 저거는 뭐지? 당근인가? 당근 같기도 하고 자칫 김치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옆에 오이도 있네요. 오이. 와, 이거는 진짜 못 먹는 사람 되게 많겠다. 오이도 들어가 있고 고수도 있고 이러면 먹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자, 이제 저 빵 느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질감이 느껴지잖아요. 입 닿으면은 그 약간 코팅된 그 빵의 그 어떤 질감이 싹 느껴질 것 같은 저런 표현 굉장히 잘하죠. 굉장히 잘 그려주시는 분이에요. 애들 그림도 잘 봐주고. 저 악어가 시그니처인데,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손이 다치면 악어가 입을 다물고,
벌리면 입을 벌리고 그런 걸 의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손을 자주 쓰니까 이빨이 다 나갔어. 이빨이 다 나갔더라고. 어쨌든 지금은 또 다른 것도 제가 시켜서 그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예쁜 그림 그리기 시리즈 다 그려서 액자 할 테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또 맥도날드가 빵이 또 바뀌었다고 하대요. 그죠? 맥도날드 좀 더 맛있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립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맛있어졌다 쪽입니다. 맛있던데? 되게 맛있던데요? 맛없나? 좀 더 이렇게 차려진 느낌이 들잖아요. 고급진 느낌. 뭐 아님 말고 어쨌든 그 맥도날드 빵이 약간 저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것보다 조금 더 약간 코팅된 느낌. 이번에 바뀐 빵이 그래서 좀 약간 달달한 맛이 좀 더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다 취향이니까 그죠? 예, 이제 뭐 서로 취향은 존중해 줍시다. 존중해 주고 고수 먹는다고 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아 저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모두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근데 또 이게 이거 또 그림이랑 사진만 보면 되게 맛있어 보여. 이거 이제 전형적인 사기꾼 음식이죠. 아 또 이런 말 하면 또 약간 차별적인 말이 되는데 전형적인 약간 사기당하는 음식. 뭔가 메뉴판 보고 맛있어서 시켰는데 고수의 그 향에 약간 진절머리 나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홍콩 여행 가서 그랬었거든요. 메뉴 보고 이뻐서 맛있을 것 같았고 시켰다가 저는 그 고수가 고수를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고수 향만으로도 못 먹거든요. 고수 향만으로도 이게 다 음식에 배어버리더라고요. 되게 진한 향이 나더라고. 굉장히 악마의 향을 가진 고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고수는 빼주세요 그것만 베트남 말로 이제 외워서 갔었던 기억이 났는데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쁘죠? 딱 그림만 보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컬러도 이제 녹색이 되게 아삭한 느낌이 들게끔 나오고 빵의 채도도 잘 살아있고 그리고 또 저 어우러진 저 폴드포크 폴드포크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저기 수비드 해서 하는 건가? 되게 촉촉한 그 돼지 고기 결이 느껴지는 아주 입맛 도우는 도두는 음식이 아닌가 하는데 자,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죄송하게도 뒷부분 조금 잘렸습니다. 조금 잘렸고 근데 이제 뭐 크게 보는데 지장은 없는 걸로 이제 파악이 돼서 그냥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 네, 완성된 그림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네, 맛의 유무에 따라서 맛의 유무를 떠나서 예쁘다 예쁜 이제 하나의 그리고자 하는 오브제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 아무거나라도 진짜 아무 말이라도 댓글 좀 달아주시면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저는 또 다음에 예쁜 그림 그리기 시리즈를 더 찾아뵙도록 하고 입시 영상도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많이 될 수 있는 채널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 주시고 이제 한 해 코로나 입시 다들 잘 마감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또 다가오는 추석 이제 또 뭐 안 모이기 뭐 운동하자고 하대요. 네, 안 모이 운동 뭐 선물 보내기 운동하자. 뭐 일부 공감합니다. 예, 이제 위험하고 시국일 만큼 다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다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